보시는 것처럼 연골은 3mm, 이거 좀 두껍지만 이제 여러분 뭐 보기 위해서 한 건데 네. 3mm로 무척 얇아요. 네네. 이 연골이 뼈와 뼈를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관절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연골이 얼마나 손상을 받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앉아서 무릎을 접을 때. 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해부학적으로 약간 네. 옆으로 기울면서 움직입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릎 굽히면 90도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아, 한쪽으로 짓눌리면서 굽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아, 해부학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할수록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의 연골은 정상과 비교했을 때 한쪽이 와 패이죠. 손상이 됐네. 이렇게 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할수록 그렇죠. 그러면 서서히 연골은 패이면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손상을 입은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네. 양반다리. 양반다리가 그렇게 문제예요? 이렇게. 양반다리 하면서 아니면 또 쪼그려 앉는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경우는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150도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돌면서 눌립니다. 아, 완전 짓눌리네. 짓눌겨. 짓눌겨. 자, 굽혀지면서 눌리면서 짓눌 돌려요. 회전까지 합니다. 회전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머. 진짜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정상인 연골이 찢어지는 거죠. 이것을 연골 파열이라고. 이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연골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많이 저는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했어. 완전...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연골이 파열되면 이때부터 아픈 거예요. 네. 왜냐면은 연골이 없어지면은 뼈가 맞닿거든. 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걷거나 앉거나 할 때 뼈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아니 저 실제로 쪼가리들은 어디로 가? 정말요? 저렇게 파편이 남아서 돌기도 하고요.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 마모가 되면서 축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이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뼈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다리가 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 심하신 분들은 다리가 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오자. 네. 그게 다 뼈가 파여가지고 다리가 휜 거거든요. 저런 뼈 부스러기들은 또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뼈도 제거해야 되고. 네. 아, 이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바로 관절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소리로만 듣던 뼈를 깎는 고통인 거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설명할 때 여러분 유리가 깔린 바닥이 있어요. 네. 거기를 신발 신고 가다가 네.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맨발로 그 위를 걷는 그와 비슷한 통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절끼리 바로 맞닿으면 계속 부딪혀가지고 아까처럼 이 뼈 조각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죠?